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에 뭐 새로운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새벽에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있네요. 뭘로 시작해 볼까요?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고요. 네. 트럼프를 공식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2016년하고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목요일 그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그때 자신의 그 국정 비전을 밝힐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러닝메이트인데 예상대로 그 39살이죠. J.D. 벤스 상원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백인 빈곤층 출신인데 출신은 이제 그 편모 마약 중독 뭐 편모스라 해서 이렇게 어렵게 자라서 이라크에서 복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자를 하다가 이제 소설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게 이 2016년에 그 소설이 나왔죠. 예, 힐빌리 노래라는 그런 건데 영화로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계 진출해서 이제 트럼프한테 눈에 띄었는데 지금 출신은 백인 빈곤층 출신인 걸 강조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뭐 트럼프의 복제품이다. 그 부자 편이라는 점을 또 부각을 시킵니다. 네. 일단 상당히 좀 젊은 편이에요. 네. 네, 39살입니다. 네. 트럼프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새벽에 일단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됐고 러닝메이트도 지명을 했습니다. 올해 39살 벤스를 지목을 했고요. 또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 보도인데 네. 그 트럼프 비격을 계기로 해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선거 전략이 상당히 그 눈에 띄게 바뀐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CNN 분석을 보면요. 그 민주당 대선 캠페인 전략 초점이 그 최근에 트럼프 비방 쪽에 이제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쪽에 맞춰 오다가 이 정책 홍보 쪽으로 급선회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그 바이든 캠프 고문 얘기가 네. 트럼프를 비난하는 게 더러 먹히기 힘들다. 그래서 정책 차별화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선거 전략을 조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귀띔을 했습니다. 그 바이든도 트럼프 비격 후에 성명을 냈을 때 그 서로 의견이 달라도 결코 적은 아니다. 우리는 이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그 선거 전략이 바뀌는 그런 걸 시사한 거라는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TV 광고라든가 대외 홍보도 점점 중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캠프 내부의 입단속을 아주 강화했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나 대중 앞에서 피격과 관련해서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식통도 얘기는 바이든 캠프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모두 상당히 좀 체념적인 분위기가 많고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로이터의 보도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열기를 좀 가라앉히려고 한다 이런 보도를 했네요. 네. 지금 뭐 그렇게 부심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이제 선거가 이제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언제 다시 이걸 재결할지 그것도 고민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총격 여파가 좀 잠잠하게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NBC 프라임타임 인터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전대에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데 지금 그 바이든은 이제 자기에 대한 그 이번 그 피격 사건 때문에 그 후보 교체 그런 게 조금 좀 수면 안으로 좀 조금 진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가라앉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전언입니다. 네. 그런데 양쪽의 선거 전략이 다 달라졌다라는 분석이 뭐 급격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워싱턴 포스트, 네. 뉴욕 타임즈가 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선거 전략도 정책 바뀌었고 쪽으로 네.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 공화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많이 변한 것 같다. 비격 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그 트루스 소셜 SNS에 그 올린 글에서 지금은 통합이 중요하다.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어떤 미국인으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통합하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서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당대회 연설도 본인이 이런 그 통합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렇게 참모들한테 지시를 해서 참모진들이 조금 좀 놀랐다는 겁니다.
아, 관계자들도 놀랐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트럼프가 미국 보수 매체 워싱턴 이그자미너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네. 내가 미리 준비했던 전대 연설문을 다시 썼다. 전에 썼던 거는 버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역사 요구에 부합하는 연설을 하겠다. 그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다 하는데 그 워싱턴 이그자미너는 트럼프가 이제 전대에서 행할 연설이 그 레이건 기억하시죠? 1981년 워싱턴 DC 힐튼 호텔 앞에서 총 맞아가지고 회복하고 그때 연설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 반향이 컸죠. 네. 그런 걸 연상시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트럼프 캠프 쪽 얘기는요. 그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걸 보면은 트럼프를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찬조 연설을 너무 뜨지 않도록 조금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또 주문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한테 완전 미음털이 바뀌어가지고 전당대회 초청도 못 받았었는데 찬조 연설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뭔가 나름 통합 아.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언론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남은 선거 그 전에 그 추이가 크게 영향받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워낙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큰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주말 사이 양측의 선거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읽히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간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도 일부 털어내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고요. 뭐 보너스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트럼프 그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는 그 유죄 평결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공판이 그 선거 공판이 이제 조금 두 달 정도 늦어졌는데 지금 그 AP가 이건 이제 비격 사건 전입니다. 네. AP가 그 사건 그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보던 걸 보면은 트럼프 쪽에서 그 연방 대법원에서 그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그 판결을 했죠. 그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내세우면서 이걸 좀 그 유죄 평결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들어온 걸 보면 트럼프가 확실히 사법 리스크 일부를 좀 보너스를 좀 털어내는 그런 보너스도 네. 받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이 어제 트럼프가 그 재판 중에 그게 있었죠. 임기 중에 취득한 기밀문서를 자택에 아. 보관한 걸로 해서 네네. 기소가 된 게 있는데 이 법, 그 플로리다 남부법원이 이 건을 수사한 그 특검이 임명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 법무장관이 임명을 했는데 미국 헌법상 법무장관이 지명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사고는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판사가 그걸 이유로 해서 이 건을 기각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사가 트럼프가 임명한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조금 좀 트럼프가 좀 이런 그 뭐 보너스를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식의 관측도 나옵니다. 네. 물론 법안의 움직임이라는 건 또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일방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 추이와 연계가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사실 짚어봐야 될 또 다른 이제 한쪽이 경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이런 게 논란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경호 부분도 지금 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호 그 적약이 된 부분이 한 연단에서 한 150m 정도인데 그리고 좀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또 청중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어 올라갑니다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백악관 비밀 경호국에서 이제 그 경호를 이제 맡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미국 NBC 방송이 여러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요, 이미 비밀 경호국에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취약성을 인지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m가 넘어가는 부분은 현지 그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지 대응팀한테 당신들이 맡으라고 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를 했느냐.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미국 국토안보장관이 어제 밤 우리 시간으로 CNN에 나와서 이제 진행자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말하는 게 실패를 얘기하는 거다. 사실상 자기 책임이 있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공화당 쪽에서 그 경호 뭐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묵살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적은 없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백악관 경호국 책임자 뭐 해임하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하는 모양인데 일단 오는 27일쯤 그 미국 의회에서 경호실장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할 모양입니다. 이 문제가 네. 조금 좀 더 좀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되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지금 굉장히 뭐 여기저기서 활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러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네요. 달러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달러 위상이 좀 예. 약화될 수 있다. 그 원인이 해외발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그 미국 싱크탱크 네. OMFIF라는 곳에서 그 여기 마크 소벨 회장이 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돼가지고 두 번째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 기간에 달러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자기 본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걱정하는 대로라면 그 원인이 해외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미국 국내 문제다. 그러면서 짐작하시겠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약화. 왜냐하면 감세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그래서 미국 경제도 그렇고 금융 여건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네. 국채 공급 예. 뭐 이런 얘기도 아무래도 나오고요. 국채 네. 뭐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시장 부담이 커질 거다. 그리고 뭐 이제 원리대로라면 미국이 관리 그러니까 부채를 관리 가능하게 하려면 엄청난 적자를 포기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감세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축소 같은 걸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발 인플레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관세 그다음에 이민 정책 같은 것도 미국 성장을 둔화시키고 이게 또 인플레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걱정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미국 달러와 위상 자체가 흔들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안정성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여러 나라들이 보유외환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달러 앞으로 위상에 어떤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트럼프 트레이드 간밤에 시장 상황 전해드리면서도 이 단어가 이제 꽤 나왔었는데 까다로운 시기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월가에서. 그렇죠. 네. 지금 트럼프 아까도 뭐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 불확실성 같은 게 좀 커진 상태고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좀 까다로워질 그 시장에 저 어떤 그 움직이기가 좀 까다로워진다는 그런 그 분석을 벤티지 포인트 자산관리 책임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그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시장의 핵심 쟁점은 재정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느슨하게 유지될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게 금리 경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주목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네.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 사건이 지금 불확실성의 오히려 증폭이냐 해소냐 가지고도 그렇죠. 좀 이야기가 좀 많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있죠. 여러 좀 관점들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피격 2시간 만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주먹 불끈 쥔 이 사진, 티셔츠가 등장했었는데 또 돌연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판매가 된 겁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그 바이든한테 또 다른 악재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로이터 단독 보도인데 네. 미국의 그 트럭 운송 노조, 그 상대 강한 노조거든요. 트럭, 네. 예. 산하조합은 한 130만 명 정도니까 거기다가 가족까지 포함하면 굉장하죠. 거기서 이번 선거에 어느 누구도 지지를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통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한테 바이든한테는 또 다른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믿을 곳이 그야말로 이제 노조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중국이 역시 빠르긴 빠르네요. 이게 뭐 꼭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트럼프가 그 주먹 불끈 쥔 그 사진이 이게 중국 온라인 몰이 타오바오에 그 티셔츠가 그 사진이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AP가 이 자사 기자가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나서 불과 두 시간 만에 그 중국 그 쇼핑몰에 그 사진이 찍힌
티셔츠가 떴다. 반팔 티셔츠인데 우리 가격으로 한 9,300원 정도? 네. 그랬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걸 전하면서 야, 이게 중국 비즈니스 속도다. 그랬는데 바로 또 사라졌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요. 참 빠르네요. 네. 여러 가지 그 뭐 네. 관측들이 나옵니다. 네. 저 사진이 참 상징적이고 강력한 사진으로 지금 전 세계 뭐 그다음에 또 뭐 또 다른 네. 그 핀두어도 거기도 네. 그 트럼프가 그 이렇게 총 맞고 막 하면서 싸워라 싸워라 이렇게 세 번 한 건데 그걸 또 인쇄한 검정색 티셔츠까지 또 떠가지고 또 팔리다가 그 역시 또 영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중국이었다는 것도 좀 묘한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만약에 된다면, 뭐, 네. 예, 이제 과연 중국 당국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머리가 복잡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 연계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중국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좀 크게 못 미쳤어요. 그렇죠. 네. 그 월가에서 한 5.1% 정도 했는데 지금 4.7%니까 훨씬 못 미쳤죠. 네. 지금 뭐 중국이 지난해 3분기부터 나름 그래도 지난 1분기까지 쭉 성장 폭이 좀 확대되다가 이제 다시 수그러들었죠. 그래서 지금 로이터가 전한 그 ING 분석을 보면은 일단 중국이 장기적인 부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억제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성장 둔화가 조금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이번 이제 어제 개막한 삼중전회에서 이제 시진핑이 머리가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뭔가 부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그 패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워낙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쓰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썼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서 이제 이걸 과연 뒷받침하기가 힘들 건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맥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월가 쪽 관측은 아이텍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뭐 이렇게 이제 제조업 쪽에다 부추기고 하는데 부동산 쪽이 중국 뭐 경제 한 70%인데 그걸 부양을 시켜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과연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를 할지가 주목이 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 투자증권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네. 중국이 이번에 소비세를 좀 손질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관측도 나오는데 여자는 시진핑이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걸로 관측이 됩니다. 뭐 소비를 좀 부양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저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인데 이런 얘기는 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살리지 못하다 보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네. 있고요.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봅니다. 독일이 이르면 현재 시간 15일 예정됐던 이 대중 전기차 보유 관세 표결 기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네. 아직까지 그 결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 연합이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미 10% 관세를 부과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최대 37.6%포인트를 추가하는 그런 잠정 조치를 취해서 발효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확정이 되려면은 오는 11월까지 이제 그 이른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 표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이터가 복수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 이제 독일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 독일은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는 중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독일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 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러지 말자고 계속 하면서 중국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들리는 소식통 얘기는 독일이 가중 다수 표결해서 기권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반대는 안 하고 기권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통과가 힘들죠.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지금 뭐 프랑스는 고율 관세를 적극 지지하고 헝가리 같은 데는 반대를 하는데 네. 유럽 자동차 업계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위가 자기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고 고율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했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되는 건데 독일이 기권을 선택한 게 그나마 유럽 통합 정신을 흔들지 않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배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자, 네, 마지막 얘기 넘어가 볼게요. 나토가 유럽 내 특정 1대1로 인프라를 몰수하는 방안 조용히 검토하고 있다. 배경이 뭘까요? 지금 CNN 보도인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유럽이 그 러시아 자산을 동결을 시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러시아하고 티격태격 하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확산이 돼가지고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에 지금 중국이 유럽 내 뭐 북해라든가 이런
그 발트해 쪽에 한국까지 이렇게 철도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1대1로 관련 인프라가 있는데 그거를 유사시에 국유화하는 거를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수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그 유사시에 이렇게 러시아를 더 돕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고요. 그래도 이런 움직임은 네, 있다라는 건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 속.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